오늘의 리뷰는 혼의 판정판 건담 픽스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의 윙건담 EW 얼리 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윙건담 EW의 얼리 컬러라 그래서 이제 완전 초창기에 공개된 일러스트 그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해보면은 이제 윙건담의 모습이 이제 찍혀있는 박스 패키지와 함께 파란 색깔의 호일로 되어 있는 글자들, 뭐 그리고 항상 이제 메탈 콤포지트가 그렇죠. 이제 카토키 하지메의 프로듀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쓰여져 있고요. 혼의 판정판이다라는 것도 쓰여져 있네요. 일단은 혼의 판정판으로 2022년 4월 달에 출고가 됐고요. 금액은 행가로 좀 셉니다. 26,000엔? 다만 제가 지금 먼저 좀 까봤어요. 네, 상태 체크 겸해서 까봤는데 아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래쪽에 짜란 이렇게 블리스터. 자, 블리스터와 함께 매뉴얼 보이고요. 일단 본체는 제가 먼저 열어봤습니다. 열어봤고 날개와 쉴드와 버스터 라이플과 뭐 그 외에 부속품들, 그리고 밑에는 베이스, 그리고 제로 시스템용 교체 파츠라고 보면 되겠네요. 머리 부분이랑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일단 부속품 전부 다 꺼내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품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 본체에 대부분 이제 장착이 되는 부속품들이고 상당한 비중을 스탠드 조인트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매뉴얼을 보니까 이 버드 모드를 위한 그런 조인트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조립을 해줘야 해요. 자,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탠드 조립부터 하고 갈게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얘가 이 앞에 들어가고 큰 조인트에 작은 조인트를 연결하고 왜 하나로 만들면 안 됐나? 이건 좀 모르겠다. 이렇게 뒤쪽에 다리 지지대 같죠? 이거 아무리 봐도 다리 지지대. 그리고 윗부분에 해주고 이 앞에다가 골반 조인트를 끼워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거대한 조인트가 두 개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베이스에다가 이따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인트 대충 받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윙건담 얼리 컬러 EW라고도 써있네요. EW 얼리 컬러라고 써있기도 하고 스탠드 자체는 그 뭐 다른 요즘에 합금 계통의 건담 피규어가 사용하는 그거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머리 부분에다가 머리 부분에 이 보조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와 함께 보조 스탠드 두 개. 이 보조 스탠드는 이제 스탠드 자체의 마개들을 제거하면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본체의 부속들을 전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스탠드 조인트. 스탠드 조인트가 두 가지인데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것과 골반 뒤쪽에 끼우는 것. 이건 골반 뒤쪽에 끼우는 거고요. 가장 돋보이는 게 아무래도 날개 아니겠습니까? 날개. 윙 건담이다 보니 날개가 아무래도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 좀 일단 특징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외형대 보도록 하고 날개 관절이 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 백팩 쪽에 연결된 조인트 정도가 다인데 중간중간 막 펼쳐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날개 가동이 매뉴얼에 적혀 있진 않더라고요. 그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버스터 라이플. 대단히 뭐 특별하거나 특출난 건 없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버스터 라이플이었어요. 윙건담 EW에. 근데 이 아래쪽에 노란색은 파츠 분할을 할 줄 알았는데 요거는 따로 도색을 했더라고요. 뭐 이건 조금 의외였고 뭐 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하게 이제 카토키식 데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코우션이다 뭐다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뒤쪽에 손잡이 보이고 뒤쪽에 커버는 이렇게 뒤로 넘겨줄 수도 있죠. 이제 변형했을 때 사용하는 얼굴 덮개 형태잖아요. 안쪽은 뭐 그냥 그럭저럭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팩은 이렇게 뒤로 잡아 빼면 찰칵하면서 열리거든요. 에너지팩은 총 9개 들어있고 이 에너지팩들을 하나하나 끼워주면 되죠. 에너지팩 3개 전부 다 꽂았으면 다시 앞으로 밀어넣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따로 빠지지는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버스터 라이플을 손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팔뚝 지지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팔뚝에다가 조인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다음은 쉴드입니다. 윙건담 EW의 쉴드 상당히 샤프하고 비행기처럼 생겼고 화려하게 되어 있죠. 뿔이나 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빨간색이 잘 보면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진한 부분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카토키식 데칼들, 굉장히 화려한 이 라인과 코우션과 이런 것들을 예, 볼 수가 있고 안쪽을 보면은 좀 이제 복잡한 듯 되어 있지만 심플합니다. 부품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겉에 흰색, 안쪽에 프레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에 뭐 이런 가동형 조인트라든가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조인트가 있기는 한데 안 빠져. 여기는 안쪽에다가 이제 빔사벨을 수납할 수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납 조인트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뺄 때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수납 일단 안 하는 걸로 해야겠어요. 다음은 에너지팩 포드입니다. 카트리지를 보관할 수 있는 포드죠. 총 3개를 보관을 할 수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이 바깥쪽 조인트들은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트리지를 좀 더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한번 끼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 끼우고 자, 세 개를 끼웠으면은 맞춰가지고 이렇게 포트에 잠금 장치를 걸어주는 자, 요런 느낌. 이러면은 좌우가 밀리면서 가운데 것도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네요. 남은 부속품도 몇 개 없네요. 일단은 쉴드용 조인트 두 가지 이제 팔의 방향에 맞춰서 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로 시스템 재현용 귀, 교체 귀,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가 여분이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손과 이제 빔사벨용 꺾인 손목, 그리고 편손, 기본은 주먹손이죠. 그럼 본체 보도록 합시다. 본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그냥 포장 상태에서 꺼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팩 부분에 조인트가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 조인트는 잘 보면 연결부를 제외하고는 안쪽은 다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에 날개를 위로 펴주고 그리고 방금 봤었던 날개를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날개 장착 완료! 역시 윙건담! 날개를 달아야 멋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윙얼리, 윙건담 EW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화려하잖아요. 이 날개도 컬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날개를 장착을 해야 이제 다 했다,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날개가 화려한 그런 친구기도 한데 무엇보다 이 메탈 콤포지트에서 관절들이 좀 짱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개를 좀 뒤로 펴고 있어도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윙건담 EW 같은 경우는 날개가 또 생명이기도 하고 또 핵심이 또 날개이기 때문에 날개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색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것도 모자라서 메탈 콤포지트에서는 투톤으로 또 나누었죠. 자세히 보면은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도 중간중간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노란색도 잘 보면 투톤이에요. 진한 노란색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좀 밝은 톤의 노란색도 포인트로 좀 사용이 됐습니다. 그냥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죠. 거기다가 파란색도 잘 보면은 요런 데 보면은 밝은 톤의 이제 파란색이 있고 하늘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좀 진한 컬러의 파란색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색을 기본적으로 투톤을 썼어요.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굉장히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마킹도 정말 화려하죠. 이 카토키식 데칼 요런 거를 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동들 프라모델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렇게 뒤로 꺾어주거나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거나 그리고 위아래 가동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관절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들을 활용을 하면은 날개가 더 바깥쪽으로 이제 쫙쫙쫙 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상당히 많이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데 요거까지 다 쓰면 날개가 거의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날개 관절을 좀 더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좀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외형 자체는 윙건담 제로 EW랑 똑같잖아요. 예, 컬러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적당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만 적당적당히 보기 힘든 부분이 일단 도색 상태가 조금 그랬는데 일단 머리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막 대부분이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건 없었는데 조금 신경 쓰였던 게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 블레이드 안테나의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경계선 부분이 여기는 좀 그런대로 괜찮은데 반대쪽이 정면에서 보더라도 빨간색이 너무 적나라하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런 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외에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정수리 부분 메인 카메라가 되는 부분인데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화면상으로 왼쪽으로 좀 기울어 있죠. 블레이드 안테나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중앙이 일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역시 잘생기긴 했습니다. 솔직히 잘생기긴 했어요. 예. 그리고 몸통! 몸통 쪽도 조형은 참 좋습니다. 윙건담 제로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하던 몸통이다 보니까 조형은 역시 상당히 괜찮다. 그치만 여기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노란색 도색이다 보니까 덕트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부분들 잘 보면 아까 날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톤입니다. 앞쪽 노란색은 지금 밝은 톤이거든요. 근데 이것 덕분인지 세밀하게 보면은 막 이제 도료가 좀 튀어 있다거나 이 검은 색깔 도료가 좀 보이나요? 아닌가? 이건 도료가 튄 게 아니라 그냥 찍힌 건가? 살짝? 아이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아래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마킹들은 잘 되어 있잖아요. 예, 마킹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카토키 스타일의 그 스타일 허리 부분도 이제 빨간색의 투톤 약간 중간중간 진한 부분들이 보이면서도 메탈릭으로 된 포인트들이 또 눈에 띄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깨도 여전히 뭐 화려합니다. 윙제로 때도 그랬지만 색깔도 일단 흰색과 회색, 노란색도 진한 부분, 밝은 부분도 투톤 사용이 되어 있다거나 이래저래 여전히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부분도 그렇고 마킹 역시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들어간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아 이건 뭐냐 싶은 부분인데 신규 조형된 이 팔뚝입니다. 팔뚝에 이래저래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은색에다가 흰색에다가 회색에다가 파란색에다가 뭐 이래저래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피막이 옅어서 그런 건가? 이제 파란색이 은색 위로 뚫고 나오죠. 심지어 마감 상태도 조금 별로인 부분들도 있어요. 반대쪽을 보면은 잘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우둘투둘하게 뭔가 마감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은색 부분은 막 옆으로 튀어 있기도 하고 뭐 저는 일단 이 파란색이 다 올라와요. 밑색이 다 올라와요. 다 뒷부분은 괜찮냐 하면은 아예 은색이 좀 덜 채워져 있기도 하고요. 이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저는 밑색 올라오는 건 그냥 100% 다 밑색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그럭저럭 뭐 레드선하고 넘어갈 부분들이기는 해요. 유독 이 밑색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렇지.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잘 보면은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외장을 좀 펼쳐놓고 중앙만 딱 보면은 흰색도 역시나 밑색이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검은 색깔 부품 위에다가 아마 도색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반대쪽 보면은 좀 약간 쓸려있는 자국도 좀 보인다거나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보면 도색 부분이 좀 얼룩져 있는 느낌도 좀 있고 이건 얼룩이 아니라 찍힌 건가? 뭐지? 아 그러네 찍힌 게 맞네. 반대쪽 회색이 넘네요. 아 여기는 이제 뭔가 뭐가 찍고 지나갔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안쪽의 라인은 이제 진한 빨간색을 사용을 했고 예, 겉부분에 빨간색에다가 역시나 마킹 부분들도 뭐 역시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등 뭐 색깔은 역시 화려합니다. 뒤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면은 도료가 좀 튄 건가? 찍힌 건가? 약간 뭉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정도는 뭐 레드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다리 부분은 이쪽도 사실 윙제로 때랑 다른 게 없어가지고 특별히 이렇다게 할 말은 없지만 포인트적으로 뭐 노란색 포인트가 더 추가됐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기존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종아리 부분에 이런 기믹 부분들 있죠? 이런 것도 기존의 그 제로 시스템 기믹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윙제로 때도 느꼈지만 꽤 디테일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고 뭔가 관절 부분도 붕 떠있다는 느낌 없이 딱 밀착되어 있는 느낌 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역시 그래도 메탈 콤포지트가 조형은 참 잘 되어 있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메탈 콤포지트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어깨 안쪽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그리고 날개 부분에도 관절 부분에 또 합금이 사용이 됐다거나 나머지 부분들이죠. 무릎 쪽이라든가 무릎 뒤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발목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 또 합금이 많이 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동도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돌아가는 거는 걸리는 거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목 움직이는 게 정말 편하고요. 고개 드는데도 아래쪽에도 볼관절이 하나 있어서 고개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특히나 이 목에도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관절이 또 있기 때문에 드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들어줍니다. 숙이는 것도 크게 또 숙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즈 잡거나 이제 시선 처리하거나 할 때 이제 별 문제 없이 해줄 수가 있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이 하나 있어요. 자, 아무래도 트윈버스터 라이플 때문이라도 어깨가 쭉 뽑혀 나와야 되기도 하고 안쪽에서 또 프레임이 한 번 더 움직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씩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깨 자체를 이렇게 들썩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어줄 때 좀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큼직하게 굽혀지는 게 특징인데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팔뚝 회전 기믹도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팔꿈치 그리고 뭐 손목 가동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손목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안쪽과 바깥쪽으로 가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팔각도 취하는 거 편하겠죠. 허리는 회전각이 있긴 하지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좀 헐겁거든요. 요거 좀 괜찮을까 싶어요.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옆구리 부분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좀 스윙을 해줄 수도 있고 숙이거나 크게 숙여지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크게 들어지거나 뭐지 잠깐만 뭔가 지나갔는데 숙였는데 파란 색깔 도료가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아, 반대쪽은 문제가 없네. 아 반대쪽은 괜찮은데 왜 여기만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이 파란 도료 이거. 그리고 스쿼트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사이드 스쿼트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회전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변형 때문이라도 쭉 뽑혀 나오는 기믹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활용해 보면은 스쿼트를 완전히 또 들어줄 수도 있고 지금 받은 그대로 꺼내놨기 때문에 축이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반대쪽도 지금 고관절 축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걸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축이라서 다리 비율이다 뭐다 이게 다 이래야 정상적인데 아우 됐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다리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네.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건드렸던 건데 축이 너무 내려와 있긴 했네요. 아무튼 고관절 축 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뒤쪽 공간을 만들면서 다리를 쭉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스쿼트 가능한 움직여주기도 하고 이대로 무릎 이중관절로 또 이제 크게 또 굽혀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발목도 이제 어느 정도 접지 충분히 가능하게끔 크게 꺾이는 편이거든요.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꺾이는 편이고 뒤로 뻗는 것도 발바닥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일자 형태로 뻗어줄 수 있고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 굽혀지긴 하는데 역시 굽히는 건 많이는 안 움직이네요. 발바닥이 가동은 하지만 가만 무릎 꿇다가 발견한 건데 이게 지금 발목 외장 안쪽이랑 쓸려가지고 지금 도료가 까졌거든요. 여기가 합금 파츠가 사용된 부분인데 그대로 빨간색 도료가 까진 게 눈에 보이네요. 충격인데 이건 좀? 그렇게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해보려고 막 허리 가동도 지금 막 신경 써보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뒤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허벅지가 좀 짧은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지만 화려하다. 멋은 있다. 그리고 이 소체 자체가 윙건담 제로 EW 때랑 동일한 소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남은 기믹이 있습니다. 제로 시스템 전개 기믹이 그대로 남았어요. 일부러 이 귀 파츠도 그대로 넣어준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가슴, 어깨, 팔뚝, 스쿼트, 다리까지 전부, 가슴도 전부 다 전개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 전에 만지기 편하게 스탠드 좀 올릴게요. 스탠드에다가 자, 이렇게 일단 전 골반 뒤쪽 조인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은 좀 보기 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스탠드 올리니까 훨씬 멋있네. 일단 귀를 좀 먼저 제거를 해놓을게요. 제거해놓고 이따 마지막에 합시다.
어깨 위쪽 커버를 잡아당겨주면은 이제 중간 부분에 회색 부분이 같이 전개가 되죠. 거기다가 맨 아래쪽 커버를 같이 열어주고 그리고 아래 커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어깨는 끝이고요. 가슴 중간 부분을 앞으로 쭉 당겨준 다음에 커버 아래쪽을 살짝 당겨주면은 흉부 끝. 팔뚝은 그냥 바깥쪽 커버를 이렇게 당겨서 위로 쭉 올려주면은 이쪽도 끝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커버 자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이드 스커트는 빨간 쪽 커버를 이렇게 들어서 그냥 위로 쭉 슬라이드 해주면 되고요. 전면부 프론트 아머도 바깥쪽 펴주고 안쪽을 밑으로 슬라이드 시켜주면 됩니다. 다리는 종아리 쪽 커버 좌우를 펴주고 스러스터를 이렇게 펼쳐주면은 다리도 끝! 여기다 교체용 귀만 끼워주면 자 이렇게 해서 제로 시스템은 없지만 제로 시스템을 발동한 윙건담 EW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멋을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이제 머신 캐논을 양옆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훨씬 더 이게 전개가 많이 되어 보이잖아요. 많이 된 거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아무래도 바리에이션이고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남겨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믹이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날개에는 오리지널 기믹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그냥 윙건담 제로 EW가 날개가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됐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적어도 얘가 펼쳐지거나 중간이 펼쳐지거나 얘네가 좀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거나 뭐 요런 게 있었으면은 훨씬 더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뭐 근본을 지킨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앞에서 막 여기저기 갈라놓고 화려하게 막 해놓은 이 기믹을 넣어놨는데 얘만 없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없을 순 있지만 있다가 없으니까 좀 어색한 거죠 아무래도. 먼저 버스터 라이플을 들려줬는데 버스터 라이플을 고정하는 조인트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관절이다 보니까 얘들이 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질 수 있는 거를 방지시켜주는 거죠. 버스터 라이플의 이 커버와 이제 팔뚝을 이어주는 조인트 딱 이렇게 그 윙제로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처지게끔 딱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손목이 그리고 에너지팩 포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건데 그냥 팔뚝 바깥쪽에다가 MG 때도 그랬지만 그냥 동일하게 끼워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쉴드를 어디다 장착을 하느냐 팔뚝 뒤에 일단 조인트를 먼저 보고 조인트 두 가지 중에 이 볼륨이 좀 작은 조인트 있죠? 이거 먼저 쓸 겁니다. 이렇게 먼저 팔뚝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냥 이대로 쉴드 장착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완전 무장 완성! 아 기존에 일단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부속품을 다 사용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아, 카트리지 포드도 여기다가 장착을 팔에다 장착을 하고 쉴드도 포트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장착이 되고 버스터 라이플 깔끔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들어볼까요? 좀 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스탠드 위에서 날개까지 펼치고 있는 이 모습 요게 이제 예, 과거에 MG에서 바라던 건데 MG가 요게 안 돼서 요걸 못했죠. 이게 한창 윙 얼리라는 그 버전 카토키 MG가 나온 시절에는 액션 베이스랄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까지 다시 뭔가 리뉴얼 같은 느낌으로 이제 100분의 1 스케일의 윙건담 EW가 나온 게 저는 일단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쉴드 같은 경우도 MG도 그랬지만 항상 이 포트가 있으면 이 뒤로 가야 돼요 쉴드가. 근데 요걸 옆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조인트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이죠. 먼저 쉴드에서 방금 있었던 조인트 좀 볼륨이 작은 조인트 떼어내고요. 큰 조인트를 활용을 할 건데 이 조인트가 처음엔 이렇게 접혀 있을 거예요. 이 접힌 조인트를 펴주고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한 게 하나 있는 게 이 팔뚝 커버 얘 있죠? 이걸 빼줘야 돼요 한번. 이게 어떻게 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이걸 한번 빼야 됩니다. 한번 빼고 팔뚝 뒤에다가 이 조인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팔뚝 커버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은 팔뚝 커버가 살짝 붕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이 공간만큼 파츠 두께만큼 그리고 다시 포트 달아주고요. 팔뚝을 회전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카트리지 포트가 뒤로 가죠? 이대로 접고 조인트 펴서 쉴드 연결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팩 포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쉴드를 옆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MG 때는 이제 포트를 장착하고는 쉴드 옆으로 못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선택했어야 됐어요. 양쪽 다 달고 쉴드를 뒤로 보낼 거냐, 하나 포기하고 쉴드를 옆으로 달 거냐 였는데 얜 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터 라이플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MG에서는, 프람 모델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포즈입니다. 100분의 1 스케일에서는, 그 다음 RG에선 좀 됐는데 MG는 사실상 진짜 이 포즈가 자연스럽게 안 됐어요. 날개 고정도 좀 불안했고요. 버스터 라이플 들면 팔은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액션 포즈 잡았을 때의 만족도는 높기는 하다. 여러모로 방금 이제 외형 보면서 막 도색이 까져 있거나 뭉쳐 있거나 덜 됐거나 별의별 게 다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네, 확실히 예, 만족도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날개가 큼지막한 애들이 보면은 꼭 한 번쯤은 해보는 포즈입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싹 이렇게 바닥을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좀 강림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식 사진 요거 비교하면 되겠다. 정면 사진이 있거든요, 요런 거 보통. 근데 저는 약 살짝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시선 처리를 내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살짝. 날 살짝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유히 내려온다. 요 구도를 더 좋아합니다, 정면보다는. 자, 이번엔 전신 제로 시스템 전개를 한 상태에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아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멋있기는 합니다, 제로 시스템 전개하면은. 그렇지만 이렇게 포즈 취해놓고 좀 더 이렇게 뭔가 펼쳐져 있는 느낌을 준다는 것도 꽤나 괜찮은 구도기는 하니까 해봤는데, 역시 이 왼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포트, 카트리지 포트를 장착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포즈 잡기가 좀 빡세요. 거대한 구조물이 추가된 거다 보니까 이제 포즈 잡는데 좀 빡빡합니다. 날개도 걸려, 아니면 쉴드까지 있으니까 쉴드까지 걸려 이러니까 포즈 잡는 게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참, 근데 누가 뭐래도 멋은 있네, 진짜. 다른 건 둘째치고 진짜 멋은 있다. 아이씨. 자, 그럼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버드 모드. 가장 이제 할 게 많은 게 다리잖아요. 다리부터 합시다. 일단 방금 이제 골반 뒤쪽 스탠드 조인트 이제 필요 없습니다. 빼주고 이 바닥 쪽 얘들도 뺍니다. 기존의 기둥도 다 빼고 앞에 있었던 마개도 제거합니다. 이 상태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드디어 올 때가 됐습니다. 이 버드 모드용 스탠드들, 얘들 다 끼워주고요. 여기다가 이따가 가슴, 고간, 골반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탱을 하더라고요. 여기 나머지는 이제 허벅지다 뭐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럼 다리부터 갑시다. 일단 무릎을 가동시키되 무릎 장갑 아랫부분을 한번 쑥 빼줘야 되거든요. 얘를 한번 이렇게 안쪽에 합금으로 된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위쪽 관절 움직이고 아래쪽 관절은 역각으로 꺾어주면은 요렇게 다리가 거의 일체형 되듯이 역각으로 촥 하고 꺾여버리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발목 뒤쪽을 들어 올리면서 앵클가드를 돌려줍니다. 요렇게 쭉 돌려서 발 쭉 펴서, 자, 이렇게 발도 펴주고 종아리 스러스터도 펴주고. 자, 반대쪽 동일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양쪽 다리가 끝났고요. 스커트 부분, 사이드 스커트에 날개가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날개를 안쪽에서 밀어서, 자, 이렇게 쭉 하고 펼쳐주고 스커트를 다시 덮어줍니다. 이대로 스커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쫙 펴주면 돼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커트가 뒤로 보이면 됐고요. 팔은 차렷 자세로 이 팔의 바깥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끔, 그리고 어깨를 뒤 바깥쪽으로 빼서 덮어주면은 팔도 준비 끝. 이 상태에서 에너지팩 포트를 끼워도 돼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고관부에 스탠드 조인트가 있으니까 먼저 펼쳐놓읍시다. 그리고 백팩이 이게 좌우에 이제 고정 핀이 있으니까 고정 핀에서 고정을 해제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내려서 요 안쪽 조인트가 뒤쪽 골반 아까 스탠드 조인트에 맞물리게끔 이렇게 하고, 쉴드의 뒤쪽 조인트가 여기 아까 내려간 백팩 프레임에 슬라이드 되게끔 끼워주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버스터 라이플입니다. 버스터 라이플의 커버를 이렇게 뒤쪽으로 펼쳐준 뒤에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요 조인트, 접혀있던 조인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펼친 조인트는 요 가슴 위쪽에 걸리게끔, 이렇게 안쪽 노란 색깔 파츠 안쪽에 걸리게끔 해서 쉴드랑 결합하면 됩니다. 쉴드는 앞쪽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물리게 해주면 자, 버드 모드의 완성! 이렇게 스탠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봐주면은 날개가 살짝 V자를 이루는 그런 형태죠. 아무래도 날개가 스커트랑 좀 간섭을 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날개를 밑으로 수평으로 맞추고 싶은데 스커트가, 사이드 스커트가 걸려버려서 수평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알고 있던 윙건담이구나 그런 느낌이고요. 밑에서 봐도 EW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아예 가리기 때문에 좀 이제 굴욕샷을 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다리가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는 요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 정말 새 같아 보이는 느낌이 역시 버드 모드, 그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변형했을 때도 멋은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담 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콤포지트 윙 건담 EW 얼리 컬러 버전을 리뷰해봤습니다. 얼리 컬러가 무엇이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고관부라든가 몇몇 포인트 컬러가 최초로 공개됐었던 일러스트 컬러로 나온 거예요. 기존에 프라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프라모델은 여기 고관부만 해도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고 스커트 일부도 파란색이기도 하고 컬러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프라모델로 접했던 것과는. 그래서 이번에 얼리 컬러 버전이란 걸로 나온 건데 이렇다는 거는 그냥 얼리도 내겠다. 그냥 윙건담 EW 그것도 내겠다. 이런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바리에이션이건 둘째 치더라도 마감 상태라든가 아니면 컬러 이게 밑색이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도색이 살짝 까져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어디서 이염이 됐다거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전에 제가 윙건담 제로 EW 리뷰할 때는 못 봤던 게 너무 많이 여기 지금 보여요. 그래서 제로 때만 하더라도 야 진짜 이건 정말 최고의 제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글쎄요. 차라리 이미 앞에서 오리지널 날개 기믹도 전개 기믹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얘도 조금 더 해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지루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